안녕하세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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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린 통일꾼이니까 항상 역동적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세상을 집어먹으려면 우리가 더 강해야 됩니다. 약하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천복궁 교회 참 역사적인 한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원리 사역자로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 그 결실을 맺는 귀한 날이 됐습니다. 물론 대회에 참여하는 사역자도 있겠지만 물론 사역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도 아 이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이번 기회에 나갔을 걸 좀 이런 아쉬운 마음도 아마 가진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다음 또 기회가 있습니다.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동안 미국 섭리적인 순회를 하고 일요일 저녁에 귀국하셔서 어제 아침 7시에 참 어머님 귀국 승리 훈독 대회를 훈독회를 어제 아침 7시에 천정회에서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식구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어머님의 말씀은 좀 잠깐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있었던 섭리는 양키스타듬 대회가 40주년 기념 행사를 이번에 하시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양키스타듬 대회가 얼마나 참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하늘이 승리했던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정말 대회 전에 정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그 강풍이 바람이 뭐 몇 도 해가지고 그 모든 양키스타듬의 대회 식장에 모든 그 준비해놨던 장식물들이 다 날아가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때 식구님들은 그때 뭐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무슨 You are my sunshine. 이걸 부르면서 정말 그 부모님을 그 모시고 대회를 하기 위해서 막 그 미친 듯이 찬양을 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님 등단하시기 전에 참 기적같이 비는 멎었고 또 부모님 대회를 마치고 나서 엄청난 또 비가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머님께서 40주년 기념 대회에도 똑같이 기적이 재현됐습니다. 똑같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구국세계대 여러분 아시죠? 5.16 광장에서 그 구국세계대회를 할 때 기독교에서 얼마나 우리 참 핍박했습니까? 그들은 철야 금식 기도하면서 그날 우리 구국대회가 되지 못하도록 비가 장대 소낙비가 오르도록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사실 아침에 막 비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구나 해가지고 기독 성도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참 하늘은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비를 멎게 하시고 구국세계대회가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기독교에서는 참 부모님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버님을 어머님을 불태우는 화형시키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했던 이런 걸, 이 아픔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탄이가 기독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것도 다 잠재우고 승리했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죠. 정말 이번에 어머님 양키스타님 40주년 이 대회가 놀라운 참 기적과 같은, 그 역사가 그대로 40년 전 역사가 참 재현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그 이유는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신종족 메시아 축복가정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한국 우리 축복가정들이 분발해야 되겠다 하시는 이런 말씀도 주셨고, 따라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는 참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효도해라. 지금 우리는 참 아버님이 천주성화하신 이후에 우리가 많은 좀 공백이 생기고 또 혼란이 오고 또 적지 않은 우리 식구들의 많은 시련, 환란이 부닥치고 있잖아요. 이제 참 어머님마저 이제 성화하시면 과연 어떻게 될까?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어머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참 아버님께 양말 한 컬이,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 하나, 뭐 아버님이 입으실 뭐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실체가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뼈아픈 지금 신앙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 살아 계시는 동안 참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축복가정들이 그렇게 잘 살아주기를 소망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원리 사역자 대회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은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참 부모님을 세상이 알게 해라.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그랬어요. 모든 게 해결된다.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지도, 참 부모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삶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더 혼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참 부모님 중심은 한 방향의 정렬이 되려면 참 부모님을 깨우쳐줘야 된다. 증거해라. 그런 말씀으로 볼 때도 오늘 이 원리를 통하지 않고는 참 부모를 증거할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회가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머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교회 조직을 확실하게 세우겠다 그랬어요. 천년 만년 영원히 갈 수 있는 이런 조직 체제를 확실하게 내가 세운다 라는 말씀. 이게 뭐 참 부모님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그걸 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큰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지 선학원을 건립하겠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새 식구들이 청평에 천지 선학원에 딱
문 앞에 들어서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올 때는 다 이 표현서를 쓰고 나도 축복을 받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참 부모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받고 다 천지선화관만 왔다 가면 축복까지 될 수 있도록 이런 천지선화관을 내가 만들겠다. 내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이거다. 그래서 어머님은 대단히 아주 지금 기뻐하시고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천일국 창건을 위한 어머님이 천지 선화관에 대한 그런 비전, 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원리사역자가 돼서 그들을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어머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양키스타듬 대회 불렀던 노래, 정말 이 노래가 우리 아마 성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시면서 그 전문가를 한국으로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심정문화혁명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가가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이제 참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찬양하기는 너무 부족하죠. 이거는 아버님이 탕감복회섬 역사에 그 고난을 이겨가시면서 그때 사탄과 싸워 우리가 승리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상과 꿈을 가진 노래였잖아요. 이제는 참부모님이 승리하신 참부모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노래, 이걸 많이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정문화 예술혁명을 혁명을 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는 큰 희망이죠. 사실은 놀라운. 그래서 어머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정말 우리 통일가에 우리 식구들에게 큰 이런 희망을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몫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몫이 뭐냐, 그거는 전도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결론을 지면서, 어머님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시고 정말 비전, 큰 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부모 어머님께 여러분 효도하는 이런 심정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참부모님 정말 성체무궁하시도록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고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원리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리즈 1, 2, 3가 있어요. 오늘 이 대회는 시리즈 1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를 가지고 3분 질문하는 스피치 3분이죠. 오늘은 7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제목을 뽑아서 하죠. 순서는 다 뽑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어떻게 하느냐, 1번 뽑은 분이 이제 와서 그 제목을 뽑을 때 2번이 같이 나와서 제목을 뽑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3분, 4분 밖에는 타임이 없죠. 그 기간에 딱 정리하고 나와서 이제 하시면 돼요. 시간이 너무 짧은가요? 그러면 2번이 나오실 때 3번이 나오셔가지고 7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제목 가지고 3분 동안 딱 마음 정리해가지고 나와서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을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각 지역에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제 나왔어요.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 그래서 자기 지역이 나오는 사역자가 발표할 때는 그 지역 목사님은 채점을 안 했습니다. 공평하게 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 틀려요. 지역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도저히 이걸 채점할 수 있는 이런 뭐 기준이 없어.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안 세웠고, 또 두 번째는 목사님들끼리 싸웁니다. 아, 우리
사역자가 더 잘했는데 왜 점수가 200개 안 나왔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팔이 이게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안 굽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번 대회는 일곱 꼭지를 다 이제 암기하시고 그동안 많은 발표와 또 노방전 돼서 많은 이제 경험을 했고 이제는 이제 완성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평가 자체를 좀 레벨을 좀 높이자. 그래서 분봉왕 국가 메시아를 대표해서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이상건 회장님이신데 여러분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이상건 회장님은 아버님 섭리사에 참 큰 부모님의 총애를 받으시며 분봉왕 국가메시아 대륙회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평생을 원리 강사로 참 살아오셨고, 또 제가 참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단 뛸 때 우리 순회 전도단의 단장님을 또 하시면서 저를 원리 강사로 또 키워주신 참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여기 또 천북궁에 와서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더 참 기쁩니다만, 그래서 원리 강사 하면은 우리 가정연합에 참 가장 훌륭하신 우리 이상권 회장님을 여러분 심사 위원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이 평가하는 이 심사 이 수준이 이게 국제적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신. 그 다음에 우리 교구장님을 대표해서 우리 한국에 24개 교구장이 있습니다. 교구장님을 대표해서 제가 또 특별히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것도 2세 가정입니다. 2세 교구장님으로서 미래에 우리 한국을 짊어지고 갈 이런 참 차세대 참 훌륭한 지도자시죠.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을 대표해서 오늘 서울 남부교구 우리 오상진 교구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오늘 이 대회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공평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 세 분이 이제 채점을 하시게 되고 그걸 종합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서운함이 없도록, 설사 내가 1등을 안 됐더라도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늘이 볼 때는 다 1등이니까 아셨죠?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 내용은 시간은 이제 15점인데요 총서론과 재림론은 4분입니다. 4분. 다른 건 3분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부장 어디 갔지? 우리 학생부장이 만약에 3분이면은 2분 30초에 한번 땡 칩니다. 아, 그러면 30초 남았다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3분이 딱 되면 두 번 땡땡을 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30초가 길어지면 이제 세 번을 땡땡땡 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땡땡땡 세 번 칠 때까지 안 끝나고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는 감점이 돼요. 시간에 대한 감점. 그러니까 2분 30초에서 3분 30초 요 30초 전후로는 감점이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시간 만점에 들어옵니다. 시간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발음, 음성, 제스처, 태도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 또 얼만큼 암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만약에 발표를 하다가 발음이 들렸다든지 또 자기가 기억이 안 돼가지고 또 더듬어서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감점이 하나씩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발을 정자로 하나씩 하나씩 딱딱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2등을 했나 하는 것은 나중에 채점표 보면 딱 나와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암기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딱 하나씩 감점이 들어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낼 거고요. 오늘 14분이 출전하셨죠? 14분? 어? 여기 14분으로 나와요? 14명? 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정자 사역장님, 예, 김은열 사역장님, 그 다음에 박하서 사역장님, 곽정순 사역장님, 니시 미시츠코, 네. 그 다음에 최순남 사역장님, 야마나카 가츠요 사역장님, 네. 그 다음에 박종숙 사역장님, 네. 문성식 사역장님, 네. 박영미 사역장님, 네. 공계종 사역장님, 네. 박명호 사역장님, 네. 이오키 사역장님, 네. 그 다음에 겟니찌 사역장님, 네. 또 한 분. 어? 하라? 하라? 하라 욕고? 응, 난 안 보이니까 뒤에. 하라 욕고. 오케이. 15분이네요. 오케이. 심사위원들이 아셔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이니까 7분 하고 나면 잠깐 한 5분 티타임 갖고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부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